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4번째 수업으로서요. 저희 증여세랑 상속세가 교차되는 연결고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세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과 동시에 친족적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속세를 계산하실 때는 밑에 박스에 보시면 더해주고 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추정상속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본래 상속재산이라면 돌아가셨을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주 같은 경우는 보험금 등 퇴직금 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추정은 돌아가시기 일정 기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뭐 자산을 양도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비과세라든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을 차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 공제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줍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더해서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자, 우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기간을 두고 다시 합산을 할 거고요. 우리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5년을 기간으로 합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고요.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요.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우리 상속세 계산하실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예요. 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저희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요번에 공제받을 금액이 합계액이 6억 원이구나라고 해서 10년 이내 6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 증여 재산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저희 홈택스 들어오셔서 조회 발급란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라든지 우리 상속세 합산 대상 사전 증여 재산 결정 정보 조회 해서 이런 것들을 조회하시면 우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상속세를 계산하실 때 우리 증여재산 공제, 증여와 연결되는 부분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면, 자, 먼저 저희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해가지고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속세를 계산하실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배우자 공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먼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또는 5억 원 미만이라면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을 해줍니다. 다만,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박스 보시면 중간에, 자,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로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 공제 한도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상속 공제 한도액을 살펴보시면, 배우자의 30억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이렇게 지분율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표준을 차감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도액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 부분은 한도 계산 시 차감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참고로 알아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라면은 증여세도 안 내면서 추후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배우자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 증여한 부분이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해 두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